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지금 수구 적폐들, 자칭 보수들, 이쪽 분위기를 좀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그 2분 뉴스 김대호 PD는 좀 젊은 쪽, 국회 쪽, 요렇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연세가 있는 분들, 나이가 있는 분들, 요쪽 분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양상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달 전쯤에도 이미 말씀드린 게 있어요. 수구 적폐들 얘네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예. 선수 교체론이 일고 있더라. 즉, 윤석열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그래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다른 어떤 사람 정권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차지할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동훈이에요. 일부에서는 오세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질서 있게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오세훈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정권을 인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수구 적폐 정권을 계속 쭉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뒀다가는 망하는 건 둘째치고 보수 괴멸 상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정권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괴멸된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한 달, 두 달? 이미 총선 직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질서 있는 윤석열 퇴진, 그리고 수구 정권 연장 프로젝트. 그 대표적인 것이 선수 교체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최근 들어서 점점 새를 풀려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거스를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들, 자칭 지네들 자칭으로는 보수 세력들이 현재 꾸미고 있는 정권 연장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질서 있는 윤석열 퇴진을 통해서, 보수 정치인으로, 수구 정치인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이 얘기했던 거, 임기 단축 개헌 어쩌고 했던 얘기가 그냥 헛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힘당, 아니, 수구 쪽, 이쪽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윤석열을 뒷방으로 몰아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킬 준비를 하자라고 한답니다. 2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질서 있게 퇴진시킨다라고 하지만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거의 실각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끌어 갈수 있다, 는 거죠.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 이런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조선일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조선일보가 최근 들어가지고 윤석열을 대놓고 까는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라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직원과 1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공욕을 치렀다. 김 여사가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한동훈이 김건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사정을 다 공개하면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느냐 라고 이렇게 대놓고 조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박정훈 칼럼인가 하는 이 칼럼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김 여사의 그림자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스캔들이 어쩌고 부주의에 의해서 몰카에 찍혔고 부적절한 발언이 뭐 진짜가 아니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김건희가 했던 발언들 중에서 이게 참 의심스러운 정말 곤란한 발언들, 문제 발언이 연상이 된다.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거나 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 보니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는 둥 이런 말들이 실언이 아니나 허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 아니었가 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하면서 하여튼 뭐 조선일보가 연일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뒤늦은 사과 불발 논란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라는 식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같이 가담을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이 양상을 보면은 그 누구도 윤석열 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 그 틀튜버들밖에 없어. 지금 뭐, 지금 국힘당 이 전당대회 대회장에 가면은요, 틀튜버들 와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소동을 벌인대요. 심지어는 대놓고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폐쇄자, 뭐 이런 것까지 구호를 그렇게 외치고 다닌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장 안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전당대회장 밖에서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일구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냐? 이른바 댓글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론조성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틀튜버들, 이런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편을 들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조중동 뭐 제도권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반 윤석열 편에 쓴 걸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른바 보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회동을 여러 차례 가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한두 차례 모였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른바 보수 원로들이 긴급 회동을 연이어 하고 있다. 연쇄 긴급 회동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모임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에요. 연쇄 긴급 회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임이 여러 개 있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하튼 이들이 연쇄 긴급 회동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김건희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윤석열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한데 윤석열도 김건희도 천하태평이다. 지금 이 판국에 해외 순방이니 가당키나 하냐? 지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느냐? 야, 그렇다면 얘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추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지금 얘들을 갈아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판에 날이면 날마다 하나씩 문제를 저지르면 얘들 어떻게 더 끌고 가겠냐? 얘들 이대로 더 두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회동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한동훈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개입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야 우리 이대로 두면 안 되겠고 어떻게든 간에 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다. 김건희도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면 얘들 지금 꼼짝달짝 못하게 어디 가둬놓든지라도 해야겠다. 한남동이 가두든 청와대에 가두든 가두자. 표현이 그래요. 한남동이 가두든 용산에 가두든 가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개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헌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을 퇴진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할 때, 지방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한다는 거고, 거기 맞춰가지고, 국민투표도 거기 맞춰서 딱 진행되게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헌 단계에 들어, 개헌 논의가 들어가게 되고,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요 상태가 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은 그때부터 실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실제로 실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게 되고, 사실상 그때 되면은 거국 중립내각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더 이상 이 사태를 망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수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보수 원로들, 이 사람들한테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플랜은 이렇게 지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일단 빨리 임기 단축 개헌을 진행을 하고 그걸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윤석열은 이미 실각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각 형태로 돌리자는 거야. 돌리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진행하면은 뭐 곧바로 이제 그 지방선거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계획 다 참 좋아요. 그럴싸하지. 우리가 볼 때도 크게 나쁜 방안은 아니야. 당장 뭐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힘이 들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구도는 잘 만들어 놨어. 근데 문제는 국힘당 쪽애들은 뭐다? 여기에 지금 제일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게 마우스가 어디 항상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네. 문제는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왜? 뭐에 문제가 한동훈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보수 세력 내에서 선수 교체를 한다면 가장 정권에 가까이 있는, 후보에 가까이 와 있는 게 한동훈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 한동훈이가 그닥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꼴을 보아하니, 그리고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하는 꼴을 보아하니, 얘 도저히 믿을 만한 애가 못 되는구나. 얘도 안 되겠다. 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능력이 너무 부족하는데, 그 부족한 능력을 말장난으로 때우려고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 다른 유능한 참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유능한 참모가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유능한 참모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로지 말장난 가지고 말싸움 일으키려고 할 뿐 얘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지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끌어다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한테 필요한 사람이면은 가서 무릎 꿇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애다. 그러면은 얘는 안 되겠구나야. 그러면 얘가 안 되면 그럼 누군데? 없네?
자, 바로 여기에서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착착착착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예, 대안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원로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한동훈 쟤 윤석열보다 나아 보이지? 아니야 쟤 윤석열 2야 시즌 2야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야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대안을 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쨌거나 2년 정도 더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2년 동안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바꿔나가자. 너 저기 누군가가 그 후보를 한번 물색해보자 라는 식의 그런 계획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은 어떻게든 간에 퇴진을 시켜야 되겠고 퇴진을 시키기 전에는 일단 무력화를 시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일단 전국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자 누군가가 됐든 서서히 그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서서히 교체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이런 작전을 쓰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방법을 수구적패들이 쓰려면은 전국이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전국이 지금처럼 시끌벅적해가지고는 절대로 그와 같은 수법을 쓸 수가 없어요. 즉, 민주진보진영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구 연장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지. 아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기도 힘들어.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윤석열이 무력화돼봐. 예, 그 상태로 우당탕 무너지면서 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6월 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민혁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예. 일단 민주당과 우리 진보 진영 시민들의 투쟁을 꺾으려고 들 겁니다. 이걸 약화시켜야지 지들이 지금 세워놓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검찰이 다시 설치고 나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민주당 내에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제일 좋지. 민주당 내 당내 분열을 조장시키면서 검찰이 설치는 방향.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할 겁니다. 이거를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조만간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사라졌던 수박 우리가 이번에 다 정리했다 생각해도 수박이 같이 튀어나올지 몰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검찰이 다시 설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검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온 힘으로 막는 그 수밖에 없어. 진짜 몸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 우리 민주진보진영 내에서의 분열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들을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하면서 마치 이재명 엄청난 지지자인 척 하면서 여기 뭐 저놈은 저놈이 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도
이재명의 적이다, 뭐 문재인도 이재명의 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를 검찰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정철 저도 미운데요.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참, 아유. 나만큼 그 사람 미울까? 근데, 참, 아유,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죠. 예.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구 적폐들이 지금 이른바 원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구 적폐 원로들끼리 지금 모여서 정권 연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권 연장 프로젝트의 기본은 질서 있는 윤석열의 퇴진, 그리고 다음 정권으로의 이양. 그러면서 민주당 혹은 진보 정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 뭐 이런 정권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김건희를 더 이상 나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그래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그 다음 주자가 누군데? 선수? 교체론? 교체할 선수가 누군데? 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제일 한동훈이 그 가까이 가 있습니다만, 수구 적폐 원로들이 보기에도 한동훈은 너무 능력이 처진다는 거야. 표현 그대로 들자면, 주둥이만 깠지 알맹이가 없다. 주둥이만 깠지 알맹이가 없다. 라고 합디다. 그러니, 한동훈으로 차기를 정해놓으면, 윤석열 시즌2가 될 것이다. 특히 한동훈의 제일 큰 문제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참모도 제대로, 인재도 끌어들이지 못하더라. 꼭지 주변에 지 같은 놈들만 끌어다 놨더라. 즉 뭐다? 주둥이만 가지고 말싸움만 하려는 한 자들만 모아놨지, 국가 개조 운영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쟤는 안 된다. 한동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 글쎄 누구?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오세훈까지도 얘기를 나오는 모양이에요. 현재로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다. 그것도 조기에. 라고 하지만 그 대안을 아직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고 입을 틀어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긴 하는데,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장기 계획을 잡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임기 단축 개헌, 요 프로젝트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국 주도권을 빼앗아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을 다시 가동을 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맞서서 우리는 단결, 그리고 더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BH 리 님께서